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 K9 3.8 GDI AWD 플래티넘 3 차량입니다. 2018년 8월에 등록된 2019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27,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이력 없다고 합니다. 아직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차량 상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도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 보시면은 전방 센서 있고요. 레이더,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헤드램프 양쪽에 좀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3.27로 45%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쪽 휠 보시면 휠 상태 봤을 때 링크 쪽 살짝 생활개수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08로 65%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에 좀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은 림끝 쪽에 살짝 생활개수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합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2열 보시면은 베이지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27,462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패들 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LDWS 그리고 전자식 파킹이 있고요.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요.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고 1열에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보조석 측면에 보시면은 워크인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리어 커튼 들어가 있고요. 리어 커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코일 매트 쭉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열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시면은 관리 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수납 공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2열에 열선 시트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창문 보시면은 뒷열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도 힌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도 힌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기아 K9 3.8 GDI AWD 플래티넘 3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